블로그는 시작만 해도 상위 5%, 포기 안 하면 상위 1%. 네, 안녕하세요. 이사영 잡수입니다. 오늘은 멤버십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이핑 하시나요? 이번에 제가 최근에 멤버십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포스팅을 평소에 하시던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목 건강 많이 신경 쓰시고, 저는 이제 이번에 올려드린 거 보고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스타일상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테이핑하고, 손목이 아파서 테이핑한 것도 있는데 손이 안 아플 때에도 테이핑을 어깨든지 손목이 있는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건강 잘 챙기면서 블로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멤버십 영상에 있는 내용 시도해 보시면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갑자기 벌 수 있는지, 벌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멤버십 이벤트로 갈게요. 오늘 보여드릴 건 키보드인데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기능성을 따지고 디자인하면 그냥 애플 제품들을 이제 소개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냥 이쁜 거 갖고 왔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이고요. 색깔 특이하죠? 이게 지금 노란색인지 겨자색인지 모르겠는데 레몬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는 그냥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열어보고 키감도 한번 보고 잠깐만 만져보고 새 것처럼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익히 좋아하는 로지텍은 아닌데 멀티페어링이 되고요. USB까지 들어있습니다. USB에다가 멀티페어링 두 개 돼 있고, 뭐 미디어 키도 있고, 완전 풀사이즈 키보드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볍게 사용하시기는 좋을 겁니다.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뭐 키보드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물론 이거 너무 커서 갖고 다니기는 어렵겠죠. 집에서 예쁘게 이런 누런 책상 말고 화이트나 블랙 계열의 책상 위에 놓고 쓰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열어볼게요. 이게 아주 예쁘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키스킨도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제가 제 게 아니니까 드릴 거니까 조심스럽게 놓겠습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엄청 예뻐요. 지금 약간 제가 보는 카메라 화면이 약간 연한 노란색인데 실제로는 파스텔 톤에 봄이랑 딱 어울리는 그런 색상입니다. 엄청 얇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신용카드 내장보다 얇은 굵기라고 그러니까요. 사용하시면서 충분히 포스팅하는 기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B 리시버가 있고, 이거는 윈도우 노트북이나 A타입 USB가 있는 곳에 꽂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단한 게 이게 재질이 금속 재질입니다.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싸구려 느낌이 나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옵션 키, 커맨드 키 다 표시되어 있고요. 애플 기기 쓰시는 분들도 풀사이즈로 쓰실 수 있고,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계열에도 다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한번 쳐볼까요? 뭐라고 쳐볼까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키감은 좋아요. 펜타그래프 키감이 맞는데 이 하판이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울렁인 느낌 있는 플라스틱 하판을 갖고 있는 키보드들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여기 애플 키보드거든요. 이것도 플라스틱 하판이 아니죠. 이거는 조금 더 고급 재질이긴 한데 이거 칠 때도 느낌이 엄청 좋거든요. 이거는 이제 써본 사람들이 아는 거지 뭐 말로 설명은 잘 안 되는데, 키보드가 이 축도 중요하지만 이 하판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멤버십 참여 방법은 엄청 쉬워요. 제가 그동안 똑같이 하는데 참여 조건은 그냥 멤버십 회원이시면 됩니다. 오늘 가입하셔도 돼요. 이 영상을 보고 멤버십을 가입하셔도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댓글 에다가 무슨 말이 있는지 쓰셔도 되는데요. 이런 건 안 돼요. 아, 저는 멤버십 이벤트 참여 안 합니다. 저는 요 키보드 필요 없어요. 집에 키보드가 너무 많고 요거는 저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만 아니면 어떤 댓글이든지 멤버십 이벤트에 참여한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꼭 가장 우려되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멤버십 이벤트만 찾아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거라서, 멤버십 가입하신 지 누적 기간 3개월 이상 되시면 발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뭐 하루밖에 안 지났고 이거 영상을 볼 때는 아직 가입 안 하셨더라도 가입을 하시고 나서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누적 가입일수록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가입일수 확인해가지고 3개월이 지나셨으면 이게 선정되신 분께 바로 보내드리고, 3개월이 아직 안 되셨으면 한 달이나 뭐 두 달이나 두 달 반 정도 되신 분들은 3개월이 되는 시점 그날에 제가 이렇게 알람 맞춰놨다가 바로 발송해드리니까 얼마나 되셨든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멤버십을 가입하셨다가 중간에 사정상 중지해서 다시 가입해주신 멤버십 회원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전에 그 기간, 누적 기간 다 인정이 되니까요. 예전에 그걸 걱정 말고 재가입하셔서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아이패드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맥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멤버십 회원으로서 또 블로그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신나는 일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멤버십 이벤트를 하는 거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2022년 4월 7일이거든요. 언제까지 할 거냐면 4월 18일 오후 1시 전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코멘트 피커를 통해서 컴퓨터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거 키보드 사실은 제가 꽤 오래전에 이미 받았는데, 제가 저번에 코로나 확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진되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지금도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있거든요. 말씀드릴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은 아닌데 완전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아직은 꼭 열심히 쓰시고, 전 아직 젊은 편인데 감기와 똑같지 않습니다.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기랑은 전혀 다른 바이러스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이시거나 회원이셨거나 아니면 이걸 보고 가입하신 분들 모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전 기간 포함해서 총 누적 기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죠. 이 방법은 계속 제가 거의 바꾸진 않을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근로장려금 5월 1일날 되니까 그거 블로그 하면서 그래도 하루에 몇백 달러, 뭐 천 달러 이런 수익 한번 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 1탄 말씀드렸죠. 2탄도 늦지 않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2탄을 보고 그 1탄을 적용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1탄은 이미 준비해 두세요.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2탄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니까 2탄은 물론 5월 1일 전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 전에는 제가 1탄에서 말씀드린 근로장려금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손목 조심하시고요. 이사양 잡수였습니다.